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자 마감 시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반등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8% 상승, 코스닥은 2.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7,800억 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1200대 규모로 매수세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하죠. 시장이 양대 시장 강하게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한 번 더 확인됐죠. 자, 전일 특이한 점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풋옵션을 또 이틀 연속 합산을 해보자면 500억 이상 들어왔다 이겁니다. 3일 정도 친다면 한 40억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상당한 반등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 장중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저기 또 한 500억 이상 되는 풋옵션 또 깡통 날 것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0.3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딜레이 되는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 선물은요 4.06%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7시 돼야 마감이거든요. 4.8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4.5% 상승. 자, 장대 양봉을 그냥 시연해 버렸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감됐던 상황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국 다우 산업이 5% 상승, 나스닥 종합이 4.49% 상승. 자, 상당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선물을 매도 때렸던 세력들이 여기 이제 아래꼬리 달기 시작하고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 조짐 보이면 차익 실현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물량까지 합해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그죠? 말로만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면 그것이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가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6%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빠질 수만은 없고 하락 상승 추세에서는요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가 상승 추세라면 이제 하락 추세는요 하락하다가 찔끔 반등하고 또 하락이 크게 나오는 그 부분이 하락 추세인데 일단 2000포인트를 깼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2000을 다시 회복해서 다행이고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반등했다면 우리도 같이 좀 따라오겠죠. 올라오겠죠. 그렇다면 2056 여기 인근, 여기 인근 이평선 모든 이평선을 다 깨버린 여기 인근에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여기 부위 2056 부위에 가서 2056과 2100 여기 사이에서 얼마나 저항을 가볍게 받고 다시 추가 상승하려는 시도가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640과 650에 이제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강한 반등세가 시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어저께야 살 수 있다. 닥터K가 아침 방송에서 살 수 있다.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살 수 있다 의견 드리고, 그죠? 기존에 비중을 줄였거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저께야 사는 날이다 그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너무 빨리 미리 사들어왔다. 그죠? 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보이시죠? 자, 전일은 골고른 상승세 비교적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나뉘어졌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강세 보인다 말씀드렸고 역시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죠? 그러나 자동차, 건설, 통신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철강 이런 종목들은 반등 대열에 끼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 SDI와 LG화학 그리고 삼성전기 카카오 네이버 등의 하이닉스 이런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이런 주도주군에 베팅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종목들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은 장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그죠? 잘 버텨내니 양호하다 그랬죠?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추가 여기 17만 7천원권 뚫는다면 전고점 인근이 18만 7천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기관에 쌍끌이 들어옵니다. No problem. 양호. 자, 삼성전자 어저께 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일단 상승.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주춤해진다면 그죠? 여기에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57,000원권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잘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추가로 반등 넣을 때 45,000원권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 깨졌던 240일 권역인 42,000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넘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니까 강한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KMW도 전일 소폭이나마 지지하려는 모습, 여기 47,000원권 240일 인근은 아마 강한 지지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5G는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 4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다. 6만원권까지는 충분히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KH바텍 휴대폰 부품주죠. 자,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반등 넣으니 별 무리 없습니다. 기관외국인 이틀째 쌍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다. 18,600원. 그죠? 그렇다면 이제 22,000원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시장 급락과 함께 같이 좀 빠졌는데요. 반등 나올 때 같이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여기를 뚫고 선다면 26,000원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LG화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고 퍼펙트 3%. 그죠? 4% 이상 가다가 종가로는 2% 정도 2.4% 마무리 됐습니다만 여기가 그죠? 돌파된 고점 여기 부위니까 여기 매수 포인트 나오거든요. 4 그랬습니다. 상승.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에 노리고 있던 주도주들이 조정 받았을 때 어저께 사 들어가는 겁니다. 퍼펙트. 그죠? 자,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120일에서 강한 반등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기서 120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와요. 그것은 이렇게 낙폭이 스트레이트로 조금 더 하이닉스가 강하게 빠졌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래서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네요. 일단 양호합니다. 자, 카카오도 60일 인근도 빠지지 않고 반등 시도. 자, 네이버도 120일 인근에서 반등 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도 안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그리고 SDI와 LG화학을 필두로 한 2차 전지,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를 필두로 한 바이오 쪽에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5G와 휴대폰 부품,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 LG이노텍도 상당히 어저께는 강세 보였는데요. LG이노텍을 다시 여기 좀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 주도주 성향의 종목군들은 지지권에서 다 반등을 했다. 60일 아니면 120일에 지지를 다 하는 모습이니까 다른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주도주 성향의 종목군들 반등 어디가 가장 강하게 나온지 여부 잘 포착을 하시고 매수를 해 들어갔다면 어저께 퍼펙트한 매수 포인트가 됐겠죠. 자,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같이 반등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의외로 전일 중국이 하루 3%대 낙폭을 가져왔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는 장대 양봉을 시연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장 반등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했겠죠. 자, 미국 시장 여기 지금 나오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저가 메리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한 모습, 일단 양호한 모습이다 라고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상당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반등세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고요. 저는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